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허브 소금이에요. 허브 소금이라면 아마 요즘 마트에서도 보셨을 텐데 요만한 병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허브 소금은 집에서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네랄이 충분히 함유된 그런 소금들, 천일염이라고 하는 그런 소금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 말고도 약간 돌처럼 생긴 핑크 소금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다른 소금들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소금하고 제가 선호도가 높은 로즈마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로즈마리는 물로 세척한 다음에 물기를 제거한 상태예요. 자, 여기에 제가 도마를 준비를 해뒀어요. 종이로 된 포일을 제가 깔아서 다 이따가 사용하기가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로즈마리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자, 아주 작게 다지게 될 건데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지만 이제 점점 아주 곱게 제가 다져갈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데요. 네,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 궁금증 하나 생기시겠죠.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금은 얼마만큼 넣고 로즈마리를 얼마만큼 넣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사실 이 레시피라는 것은 사람마다 선호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특정한 레시피를 따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향을 맡아보고 실제로 드셔보셔서 원하는 수준으로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로즈마리가 꽤 많이 다져져 있는데요. 이제 소금을 여기다 제가 첨가를 할 거예요. 이 소금은 두꺼운 천일염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붓는 것보다는 다지기가 불편하니까요. 이렇게 옆에 별도의 포일에다가 부으신 후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져서 넣으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100% 부서뜨리지는 않고요. 좀 어느 정도 약간 납작하게 부서진 정도가 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는 좀 많이 달라졌죠. 여기에다가 같이 넣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즈마리랑 같이 소금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로즈마리를 소금하고 같이 이렇게 으깨니까요. 밑에서 이 로즈마리의 향기가 굉장히 좋게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칼이 넓은 칼을 사용하신다면 옆으로 눕혀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충분히 다져서 소금을 부드럽게 만든 게 옆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로즈마리를 으깨어서 계속 소금하고 같이 다졌기 때문에 로즈마리에 있는 수분이 소금으로 젖어 들어가서 소금이 일반적으로 처음에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축축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약간 시간을 두어서 건조를 시켜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건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